잠들기 전에 와인 한잔 하고 자겠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지라드 아티스트리 2018 나파밸리 레드 와인입니다. 따고 하루가 지난 와인이고요.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나파밸리 와인답게 아주 진한 과일향과 매우 선명한 오크 향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 부드러운 우유향 같은 게 납니다. 약간 연유 같기도 하고, 우유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주 전체적으로 상큼한 맛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침샘이 자극되는 약간 화이트스러운 상큼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과일 향이랑 오크 향이랑 납니다. 맛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일이 한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과일들 향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베리류의 향도 나고 그리고 이게 딱 뭐라고 과일 향이 난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고 여러 약간 샐러드를 먹는 느낌이에요. 과일 샐러드. 그래서 한 과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평소에 먹는 와인을 한 가지 과일씩만 그런 데일리로 먹는 와인은 한 가지 과일씩만 맛이 났다고 하면 이거는 한 두세 가지가 나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라임과 같이 약간의 실종도로 아주 좋은 산미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약간 베리류, 블랙베리라든지 블루베리류의 베리류의 향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닐라 향, 오크 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간의 잔향감이 있어서 마시면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블랙베리 느낌과 그리고 오크 향이 나는데 산미가 아주 좋아서 산미가 생각보다 좀 있으면서 혀를 굉장히 자극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무거운데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런 산미 덕분에 처음에 딱 먹으면은 입 양쪽에서 약간 침이 고일 정도였는데, 마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진공 펌프로 막아두니까 어제랑 많은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제는 좀더이 와인에 우유를 타놓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더 상큼하고 좀더 오크 향이 과실향과 함께 부드러워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마시기가 좀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을 먹은 이후라 배불러서 그런데 식욕을 돋구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배만 안 부르면 안주를 이렇게 고기 같은 안주를 좀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마트에서 3만 원대 나파밸리 와인을 두 종류를 마셔봤는데 그 와인들과 뭔가 맥은 같은 것 같아요. 과일 향과 오크 향의 그 느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산도가 좀더 좋고 그리고 과일 향이 좀더 복합적으로 나는 느낌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